제넥신 같은 경우는 툴젠을 흡수합병을 하면서 툴제넥신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라고 했는데 유전자 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는데요. 이 툴젠하고 제넥신이 합병을 하면서 이런 것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이 기업인 만큼 또 신형증권 리포트들이 어느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신뢰도가 좀 높은데 여기에서도 조차 제넥신에 대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본다면 우리가 리포트를 100% 믿지는 않지만 참고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리포트들이 나왔다는 건 긍정적으로 점수를 좀 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교정 기술 기업인 툴젠과 합병을 공시를 했는데요. 이 지금 합병 예정일이 7월 30일로 통과가 됐죠. 그래서 합병 기일은 8월 31일, 신주는 9월 30일.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제넥신은 합병 비율이 주당 6만 5천 원, 툴젠은 7만 8,978원으로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주가가 기준가보다 떨어졌다는 것이 제가 매수를 들고 왔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전자 가에 대한 원천 기술이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 유일하다는 거죠. 국내 유일한다면 많은 이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파이프라인을 마일스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툴젠 같은 경우 유전자 가위 기술의 원천 기술 유일하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로 제 개인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D 파이프라인은 체내 유전자 치료를 통한 파이프라인이 있고 안구질환 항반 변성 및 당뇨병 망막변증, 간질환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령화에 따른 질병으로 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카티라는 플랫폼과 유전자 줄기세포 치료제로 해서 파이프라인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런 R&D 파이프라인이 성공을 해서 시장성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기술력을 이전해서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약 이나 이런 파이프라인을 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R&D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되나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참고를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툴젠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올랐는데 이러한 서울대와 특허권 이슈로 코스닥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런 합병을 통해서 상장 효과를 간접적으로 받아 있다라는 것은 최근에 전반적으로 이 합병에 대한 수혜가 나오는 주가는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날짜 보셨죠? 그 날짜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주가는 역시 올라갈 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스케줄을 전자공시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전반적으로 이런 하락 패턴을 이어지고 있는 패턴을 좀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이 지금 이제 사각형을 그린다면 대각선 왼쪽 방향인데 주가는 사실 오른쪽 방향이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로서는 하락 패턴에서 이 하단에서 상장 합병을 놔주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 정도는 괜찮겠다. 단기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 관점은 매수 관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현재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되 비중을 항상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중을 10% 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이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7만 원을 그날에서 이제 이 목표가가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때보다 오히려 더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7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 이탈할 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는 걸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